부비동염, 그러니까 축농증 외에도 이제 콧물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 재채기, 알레르기 그렇죠. 이런 예. 걸 또 짚어주셨죠? 그러니까 예. 콧물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게 부비동염 아니면 쉽게 비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비염 중에서도 이제 제일 치료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치료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알레르기성 비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비가 대표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 촬영 현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10! 아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아직 안 끝났다, 야. 나 때렸어. 어? 야, 어디있다. 영심이 착한 맞아, 영심이. 영심이 실수. 우리 우유 먹을래? 아, 실장님, 빨리 보내자. 아, 우유를 좋아하시나봐요. 이 우유를 왜 먹냐면요. 밥을 안 먹다가 그냥 식사를 밥을 먹게 되면 그 위에 무리가 간대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천천히 그 우유를 조금씩 조금씩 먹어주면 위에 무리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그래서 우유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같은 경우 지금 피가 모자라 죽겠는데. 검은콩 우유 드시면 털이 좀 많이 차요. 근데 이 털이 머리가 너무 가슴 우유가 안 될게요. 주먹 깍지시고 팔은. 아니 지금 비가. 예, 이런 얘기를 굉장하게 하면서 지금 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예, 살살을 강조하네요. 어, 표정, 조금만 참으세요. 표정 관리. 많이 뽑지 마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네, 근데 꽉 뽑아야 된대요. 아, 정말 요즘 힘들어서. 오, 진짜 아프더라고요. 몇 개를 먹어야 돼요, 이거? 아, 관계 없어. 좀 아파요. 오. 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데 꽤 많은 양이에요. 이게 멍이 다 들었어요. 오.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킁킁거리시는 거 보니까 어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그렇다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고요. 한 27 정도? 딱 맞추는 거 아니야? 비씨가 코가 굉장히 크잖아요. 코가 크면 콧구멍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들도 한꺼번에 확확 많이 마실 것 같거든요. 참 이상한 논리 같기도 하고. 처음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본인 말로는 한 8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데도 전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촬영하고 활동을 그 가요 활동을 방송하니까 좀 나이보다 어리지 않을까 한 19 내지 20. 오, 네. 자, 손원숙 씨 신랑입니다. 아니, 아니, 뭐, 네. 아니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금방 갈게. 뭐? 알레르기들은 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저희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혈액 검사 결과 총 50여 가지의 알레르기 반응 인자 중 고양이, 개, 바퀴벌레의 약한 양성 반응, 진먼지, 진먼지 진드기에서 강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뭐 저희가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알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실 진먼지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피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진먼지나 진먼지 진드기나 사실 저희가 일상에 제일 접하는 침대, 이불 이런 곳에 제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습하거나 어둡거나 이러면 진드기도 번식을 잘 하니까 습도 조절도 잘 해주시고 또 항상 햇볕에 말리고. 제가 저희 집에 가습기를 많이 틀어놔요. 제가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목이 촉촉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가습기를 항상 제가 틀어놓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만 들어가면 이불을 이렇게 덮으면 막 기침이 나고 아 그게 진드기 때문에 그런 거 습기를 좀 피해줘야 되고 예 바싹 말려주고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고 예. 누가 말려줄 사람 없어요? 가서 말려주세요. 자 과연 비의 코나이는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테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두야 학교 가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볼까요? 상두야 병원 가자. 코의 기능이 중요한 게 또 냄새를 맡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후각 기능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코의 기본적인 기능인 후각을 측정하는 테스트.
총 4가지 종류의 냄새를 맡아보고 각 냄새마다 주어지는 3가지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테스트. 저 1, 2, 3번은 다 맞히신 것 같고요. 네, 네. 커피 향입니다. 첫 번째가 커피, 두 번째 네. 바닐라, 3번 번째 연기. 예. 네 번째는 복숭아 향인데 B군은 휘발유라고. 휘발유라고. 전 보면서 망설였어요. 어떤 냄새는 복숭아 같은데 뒷냄새가 휘발유 냄새가 나요. 지금 상혁 씨 그거 무슨 냄새 같아요? 이거 그 자동차 방향제 냄새 같아요. 아, 그렇죠. 후각 기능 검사는 다소... 예, 예, 후각 기능 검사는 만점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그렇게 빨리 금방 인식하시는 편은 아니시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시는 편이지만 김영일 씨는 다 맞춰주셨고 그래도 B 씨는 하나 틀리셨습니다. 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B 씨가 촬영하느라고. 아니, 피곤하면 가장 둔감해지는 게 또 후각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저 이 내시경 검사는요, 위내시경하고 틀리게 그 자리에서 금방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시행하면서도 안의 구조나 점막의 상태나 아니면 뭐 콧물이 누런지 이런 질병의 유무까지 다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예. 아. 오, 잘한 것 같아요. 별 부담이 없는데요, 지금 네. 들어갈 때? 깊이는 안 들어갔고요. 지금 이 정도 상태면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그 콧구멍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을 제가 다 사진을 한 장씩 찍었는데요. 콧뼈는 지금 왼쪽으로 좀 많이 휘어 있으세요. 예, 제가 다쳤을 때 됐어요. 예, 예. 왼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어서 왼쪽 공간은 꺼멓게 보이는 공간이 좀 작고 오른쪽은 많이 뻥 뚫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정도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오히려 정상인들보다는 너무 많이 뚫려져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통로가 더 넓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목욕탕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코가 많이 막혀서 충혈 완화제 같은 걸 좀 썼거든요. 그런 네.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럼요. 충혈 완화제라는 자체가 옆에 있는 코살의 그 살들을 줄여주는 겁니다. 저 약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 정도지 보통 사람들한테서 저런 상태는 수술 후가 아니면 잘 보기 어려워요. 네. 잘생겼다. 코속도 잘생겼을 것 같아. 본인이 효과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보는 것처럼 왼쪽 콧구멍은요, 앞에 피가 난 부분도 있고, 지금 많이 부어 있어서 까만 공간이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콧구멍은 좀 뚫려져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오른쪽 코로 숨을 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콧살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변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꽤 좀 막히는 코인 듯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 휘어져요. 왼쪽으로 휘어서 근데 왼쪽으로는 절대 안 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안에 영.